네, 한전 기술 보고 계신데요. 원전 관련 또 대표주 아니겠습니까? 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시장에 있어서 홀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이 네. 한전 기술을 필두로 한 원전 관련 주들이 네. 나홀로 상승세를 좀 펼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끝난 이제 기후 협약 관련해서 일단은 2025년까지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내로 제한하겠다라는 네. 부분들이 이제 거론이 됐습니다. 따라서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강제 규정이고요, 개도국 같은 경우는 점차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진통이 있었습니다만 합의가 내려졌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있었던 파리 기후 협약 같은 경우 일단 그런 뭐 탄소를 줄이자라는 강제 조항 때문에 전기차 산업을 시대를 열었거든요. 이 탄소를 줄이는 방법에 있어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화석 연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일단은 전기차라든지 이런 매연을 줄이는 부분들이었는데 이번에도 석탄은 탄소를 좀 줄이자라는 부분들이고 대안으로 실질적으로 거론됐던 게 이제 원전들이 좀 거론이 됐습니다. 네. 직접적으로 거론이 됐다라는 면에 있어서 원전 관련주들이 이 기후 협약에 대한 수혜주로서의 역할을 지금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중국이 최대 150기의 원전 건설 그리고 우리나라도 다시 이제 내년도 새 정부가 형성이 되면 소형 원전에 대한 네.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동안 어떻게 보면 현 정부 들어서 가장 소외받았었던 어떻게 보면 대놓고 소외를 받았다. 그렇게 네, 볼 수가 네. 있겠죠. 그렇던 종목인데 이제야 키 맞추기 차원에서 상승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겠는가.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현재 지금 꺾이지 않는 차트상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지면 한전 기술에 대한 관심은 시장에서 뜨겁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한전 기술 오늘 가장 좀 그 관련 섹터 안에서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뭐 하이천 KPS도 그렇고 전반적인 좀 상승불 속에서 지금 흐름을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네, 좀 살펴볼까요? 예, 일단은 원전 관련주들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장기 소외를 받았었던 그런 부분들이 네. 이제야 키 맞추기 차원에서 올라가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원전 테마는 국내에서만이 아니라 이게 글로벌 테마가 돼버렸어요. 앞서 언급드렸던 기후 협약에서 원전에 대한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왔고 우리가 지금 이제 대형 원전이라는 게 이게 과연 친환경적이냐라는 논쟁은 있었습니다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은 소형 원전 그러니까 대형 원전에서 나온 폐연료봉을 가지고도 충분히 전력을 생산해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추세는 이제부터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원전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렇게 우호적이지 않았던 유럽도 원전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원전 외에, 그러니까 원전이 이게 친환경이냐 아니냐라고 봤을 때 처음에 친환경으로 봤다가 나중에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친환경이지 않다라고 봤다가 그럼 원전의 대안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봤을 때는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온 게 이제 소형 원전과 관련된 부분들이라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인 수주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간에 그냥 분위기로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은 아닐 수 있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